이처럼 추석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호남 대전이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다음 주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 등 사실상 경선 전체 승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추석 밥상 주도권을 어느 후보가 쥐느냐가 이번 호남 대전의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권리당원은 12만 7천여 명, 전북은 7만 5천여 명입니다. 대선 주자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표차는 광주, 전남북 권리당원의 절반 수준인 11만여 표. 호남 표심의 향배에 따라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경선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호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어 사실상 대선 본선행을 확정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이 전 대표는 호남 승리를 통해 결선에 나가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 본선에서 경쟁력의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고요. 고향 후보인 이낙연 지지를 해달라는 이른바 읍소 동정론을 주요한 선거운동 포인트로. 변수는 정세균 전 총리가 빠진 전북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명락대전 속 누구의 표를 뺏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추미애 후보의 약진, 상승이 예상되는데 추미애 후보의 상승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표층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층의 표층을 갉아먹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선 후보는 물론 대권까지 잡는 등 호남 경선은 단순한 순위를 넘어 민주당 전체 경선을 좌우하는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추석 당일인 21일부터 시작돼 추석 연휴 직후인 25일 광주 전남, 26일엔 전북 경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본선 직행 열차를 노리는 이 지사와 고향에서 역전을 통해 결선행을 기대하는 이 전 대표 모두 추석 연휴 내내 호남에 머물며 일전을 준비 중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